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1월 10일입니다. 일요일입니다. 무인일입니다. 예, 누런 호랑이가 나타났네요. 저 산속에 그저 백두산 호랑이가 나오는 그런 날인가 봅니다. 자, 벌써 가을이 이렇게 무르고 있습니다. 그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아주 차, 공기가 차고 바닷물도 찹니다. 예, 이때는 또 건강을, 겨울을 위해서 건강을 많이 또 이렇게 그저 채워놓아야 되겠죠. 예, 우리가 가을에 추수해서 곡식을 비축하듯이, 예, 건강도 가을에 많이 비축을 해야 겨울 한겨울도 잘 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가을철에는 누구나 맨발 걷기 많이 하셔서, 예, 면역을 높이 올려놓으면 감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. 자, 감기가 조금 오다가도요, 이렇게 설 가버립니다. 그죠? 그래서, 예, 맨발 걷기는 그만큼 이 자생력을 키워주고요, 면역을 키워주고, 그렇습니다. 몸속에 또 그저 독소를 많이 빼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. 자, 짓띠는 오늘 앞길이 열리는 운이네. 그죠? 그래서 행재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겠고요. 복근 한 줄 사봐도 되겠네요. 자, 소띠는 양안에 그죠? 탕화살이라고 해서 소하고 범이 만나면 그죠? 서로 싸움을 합니다. 소가 그 범을 그죠? 주인인 데서 지키려고, 예, 호랑이 된 이제 그죠? 덤비는 거죠. 그래서 서로 호랑이하고 소는 서로 싫어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고 입 조심하시고요. 그죠? 보이십니나 이런 거, 돈 부탁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그죠, 오늘 또 이게 소띠분들은 늘 우직하지만 속이 또 아주 넓고 그죠, 아주 이해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. 자, 그죠, 범띠가 또 범날을 맞으면 다가오는 사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, 보시면 조심해야 되고요. 그죠, 돈 부탁 이런 거, 그죠, 갑자기 또 지나려고 하는 사람은 조심히, 특히 이 환갑이 넘어서 갑자기 지나려고 하는 사람은 다 꿍꿍이가 있죠. 그죠? 그래서 지나온 이 인명만 잘 지켜도, 예, 사람만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? 그죠? 굳이 뭐, 이리 환갑이 넘어서는 새로운 인연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토끼띠는 그죠? 친구가 새고 동료가 생깁니다. 동호회 가입이라든가 근유, 부타, 이런 걸 많이 받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. 자, 용띠는 오늘 앞길이 열리는 운입니다. 그죠? 큰 투자운이 있고, 재물운이, 투자운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복근 한 줄 사보시고, 행재수가 있네요. 뜻하지 않는 재물이, 큰 재물이 들어오겠습니다.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. 자, 뱀띠는 오늘 역마살이 들어오죠. 저 멀리 차박이나 크루즈에 해외에 떠나는 그런 운이 와 있습니다. 가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. 자, 말띠는 좋습니다. 이 사운도 들어왔고, 맴매운도 들어왔고, 그죠? 건강운도 좋고요. 금전운도 다 좋습니다.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겠네요.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. 자, 양띠는 오늘 그죠? 투자운이 좋습니다. 금전운이 좋고요. 그죠? 오늘 행재수가 있고, 기인이 나타나고, 멘토가 나타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복된 하루가 되겠습니다.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. 자, 원숭이띠도 오늘 역마살이 들어오죠. 저 차박이나 멀리 떠나는 운입니다. 저 그걸 가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갈 수 있을 때, 힘 있을 때 가야 되고,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나야 되겠죠. 예, 그 시기가 다 지나면 그죠, 또 못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. 늘 그때 할 거로, 그죠, 그것이 가장 슬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닭띠는 오늘 원진살이죠. 저기 그죠, 호랑이가 내려와서 닭이, 첫 닭이 울면 도망가야 되겠죠. 그죠?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요. 그래서, 닭띠는 호랑이띠를, 호랑이는 닭띠를 싫어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자, 개띠는 이사운도 좋, 매매운도 좋습니다. 건강운도 좋네요. 그죠? 그래서 오늘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,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고, 아파트라든가 주변, 그죠? 토지, 뭐 이런 거 매매운이 좋습니다. 그죠? 그래서, 오늘 행재수가 있고요.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.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. 개띠님들은 그저 늘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코스모스 땅이든 바다든 흙을 다니시면, 개띠님들은 주로 신경통 많고 관절염 많죠.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 많은데, 그 꾸준히 그러시면 이제 당뇨 고혈압 수치가 다 내려갑니다. 분명히 그죠. 특히 전립선 쪽에, 남자들은 전립선이 안 좋은 분들은 맨발 걷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대부분 나이가 먹으면은 그쪽이 좀 안 좋죠. 그죠. 그래서 우리가 저 공중 화장실 가보면 한 발쪽 앞, 그죠, 앞, 앞으로 오라 이렇게 적어놨죠. 그죠. 한 발쪽만 더 앞으로 오라는 거죠. 아, 그만큼, 예, 그쪽이 다들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. 그래서 맨발 걷기 꾸준히 하시면 전립선 좋아지고, 여인들은 부인까지라니 좋아집니다.
자, 데이띠도 오는 거죠. 육합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나갔더니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또 횡재수가 있고요. 금전이 두둑합니다. 건강운도 좋고 연애운도 좋네요. 사업운도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뜻하지 않는 재물이 들어오고 뜻하지 않는 인연이 들어오는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멋진 일요일이 되겠네요. 이 단풍철의 코스모스도 보시고 저기 그저 차박이나 여행 가실 때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할 수 있을 때 늘 할 수 있는 게 그죠? 그것이 사람 살이 행복이 아닐까? 늘 작은 행복을 생각하면 크게 다칠 일이 없죠. 그래서 작게 가지고 그죠? 막 크게 만족하는 것이 인간 살이에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늘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명심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. 오늘도 멋진 일요일 보내시고 행복한 일요일 되십시오. 팔공수입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